박주기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5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촉촉하게 여긴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우후, 박수 치면서. 자,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저번 주 말, 해외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유럽 반등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또 괜찮을 수 있다. 그 안에는 화웨이 지금 제재하고 있는 거 그 포함해서 잘 합의할 수 있다 라는 발언 한번 때문에 또 반등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립서비스로 언제까지 여기 중요한 지지권을 계속 사수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래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종식되지 않는 한 이제 점점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상해 종합도 여기 지키고 있는 2820라인 정도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자, 동그라미 치놓은 권역 있죠. 미국의 다우존스는 2540라인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중국은 2820 정도 라인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이제 상승보다는 지지부진하면서 밑으로 하락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상황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선물 야간 선물 시장에서 0.38%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1294계약 매도하고요. 콜옵션 한 7% 하락, 풋옵션 한 8%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닥터K는 현금 100% 의견 드렸고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인버스,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매수 의견 드렸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보시면 코스피는 0.0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코스닥이 낙폭이 커요. 코스닥이 훨씬 안 좋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2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 상황 저점을 깼기 때문에 여기 저점들을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구간인데 어떤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지,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일 코스피는 외국인이 3천억 매도했고요.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매수 들어온 규모 많죠? 코스닥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오라든지 테마주 위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고점 부위에서 만약에 잘못 잡았거나 빠지는데 계속 물타기 시도해서 한 번만 반등하면 된다, 한 번만 반등하면 된다 라고 희망을 가지고 왔던 분들은 상당히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콜옵션도 개인이 사주고 있거든요. 거의 100억 이상 샀지 않습니까? 이거 다 죽었어요. 그죠? 자, 그에 비하면 외국인은 풋옵션 사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여기는 해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물을 별로 많이 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징이라기보다 그냥 하방으로 좀 매수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을 매수를 조금 해오다가 전일은 1600계약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2400계약 매도를 했는데요. 상당히 선물도 매도를 하면서 만약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매도 폭탄을 때려버리면 밑에 저점 확 밀린다. 닥터K는 의견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주말에 방송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 상당히 전략이라든지 이런 제시하는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별로 관심 없어 보여요.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힘이 많이 빠져서, 그죠? 방송이 어떻게 될지, 그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일선. 자, 코스피, 코스닥 다 5일선을 깼습니다. 밑으로 처지는 저점을 깨는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장대 양봉이 서기 전에는 닥터K는 현금 비중 확대 의견 드리면서 저는 100% 의견 드렸습니다. 지수 하방으로 베팅하는 인버스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5일선 돌파하는 정도 시점 아니면 별로 강하게 주식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말에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만 괜찮은 권역이 잘 없어요. 괜찮은 권역이라 하면 자동차, 5G, 금융 정도가 괜찮은 업종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지지부진해요. 특히 하락장에서 지금도 하락장입니다만 지수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 강하게 올라왔던 IT 전기전자가 지금 좋지 않고요. 바이오주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하게 투자할 타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속적으로 주식 비중 줄여야 된다 말씀드리고,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페이스북처럼 텍스트도 날려드렸습니다. 저점 깼습니다. 저는 현금 100% 의견 드립니다.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인버스 투자입니다 라고 수차례 날려드렸는데 의견을 조금 잘 받아들여서 현금 비중 확 늘렸거나 저 말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현금 100% 했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만 장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뉴스들을 한번 챙겨보자면요, 미국과 중국이 협상 다시 또 좀 할 수 있다. 뭘로 다시 할 수 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로요. 옥죄고 있는데요. 화웨이 앤드 드론 1위 업체인 DJI 그리고 CCTV 하이테크 비전, 하이크 비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제 화웨이에 대한 압박은 우방국들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좀 뜸을 들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대어 봤거든요. 뭐로? 사드로.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상당히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면초과에 지금 처했습니다. 화웨이. 그죠? 물량 받지 마. 물량 주지도 말고. 그죠? 서로 부품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사면초과에 처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른 뉴스 조금, 첨언하자면요.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잘 합의를 해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6월 7일날 이제 사임하게 되고요. 그럼 강경파 집권할 가능성 높은데 노딜 브렉시트 있을 가능성 좀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환율은 이제 1200원대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환율 이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3 인터넷 뱅크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둘 다 허가가 인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혁신성과 안정성 부분에서 둘 다 점수를 받지 못해서 26일날 불허가 발표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WHO에서 중독 질병 코드를 받게 됐습니다. 다른 생활 하기 힘들 상황으로 12개월 동안 게임 지속적으로 만약에 하는 그런 상황이면 중독이다 해서 중독에 관한 질병 코드를 받았다. 이게 2022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13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계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자부터는 인천 면세점부터 입국장 면세점 두 개 이제 개시를 하는데요. 술 화장품은 이제 들여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화장품이 상당히 조금 괜찮았었는데 또 면세점에서 불법으로 유출되는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 좀 강화하겠다, 감시하는 이슈 때문에 주말께 조금 빠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이슈는 벌써 알고 있는 뉴스니까, 그죠?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 명품은 크게 입점 많이 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을 지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나와 한 약속 잘 지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유화정책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남북 경협에는 또 어떠한 좋은 이슈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의하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지금 노벨 평화상에 대한 부분 거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런 부분, 그리고 내년에 다시 재선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북한 부분 조금 등한시하지 않을까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일단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현재 동시효과 코스피 0.51% 하락 출발 예상, 코스닥 0.6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인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 출발입니다.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데, 그죠? 자, 중요 라인 178,900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비중 축소 하셔야 돼요. 192,000원 깨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추가로 많이 낙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안 좋아요. 기관 외국인 양매도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못 줄인 분들은 상당히 추가 하락 더 예상된다. 아쉽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블록딜 이슈 때문에 낙폭 심합니다. 여기 깨질 때 66,000원 여기 그죠? 전저점 비중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비중을 줄였는데 더 빠진 조짐 보이면 다 던져야죠, 그죠? 100% 비중 줄이는 것도 포함된 비중 줄임입니다. 자, 현대차는 지금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매수 의견 드렸고 뭐 5%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전일 매수하면 어떨까 질문 주셨는데, 현대차는 환율 급등에 대한 수혜도 있거든요. 10원 올라갈 때마다 2.7% 정도의 영업이익 올라가고 있습니다. 50원 넘게 올랐거든요. 50원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곱하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13% 이상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지금 팰리세이드입니까? 판매도 좋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괜찮아요. 현대차는 한번 지켜볼 만한데, 이것도 125,000원 깨지면 칼 손절한다는 조건을 달고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렸습니다. 질문에. 자, 그래서 지금 괜찮은 권역이 닥터K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동차가 괜찮아요. 자동차 우상향이죠. 자, 기관 매수세도 좀 있고요. 자, 아직까지 기아차도 60일 깨지 않았고 아직까지 우상향 지속 중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좀 주춤합니다만 자동차는 아직까지 우상향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금융입니다. 자, KB금융 단단하게 받쳐놨고요. 신한지주는 돌파했습니다. 벌써 저번주부터 계속 올려놨었죠. 매수 가담했다면 수익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기 안에서 관심 잘 가지고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5G가 초강세인데 지금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어요. 너무 고점입니다. 그죠? 뭐 따라가서 얼마를 먹겠습니까? 많은. 자, RFHIC는 화웨이 향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스트레이트로 뚫어맞고 있어요.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5G 정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들어갈 만한 상황이 썩 용이치 않고, 그 다음 휴대폰 부품 관련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군을 조금 조정을 했어요. 남북 경협이나 이런 거 별로 뭐 크게 시원찮으니까, 그죠? 휴대폰 관련주들, 부품 관련주들 하고 5G, 그 다음에 금융, 자동차 이 정도 섹터에서 잘 관심 가지시다가, 아까 닥터K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뭐라고요? 이 시장의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 시연할 때, 그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 그때 신호탄을 가지고 신호탄을 삼으면서 관심권에 두던 이 종목군들 중에서 매수할 겁니다. 그런 전략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에서는 상당히 낙폭 0.38% 정도 하락 마감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장 초반에 어떻게 작용할지 좀 잘 봐야 되겠어.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 인버스는 지수 하락 방향에 베팅하는 ETF인데요. 지수 연동 펀드인데 선물과 비슷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YN텍은 폐기물 관련인데요. 조금 고점 부위에 있는 듯 하긴 한데 20일, 60일 다 돌파하는 추가 상승도 한번 가능한 구간이라서 지켜봅니다. 이거 급하게 달라들면 안 돼요. 시장 안 좋아요. 지켜봅니다. 자, 지수가 빠져도 모든 종목이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정도는 그래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가장 좋기로는 그냥 조금 관망하는 겁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관망했다가 안정 좀 찾는 거 보고 강하게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전략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셀트리온도 전저점 깨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 17만 8천원 여기 깨면 곤란한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코스닥 상승 출발했네요. 야, 대단합니다. 자, 안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182,000원 스타트했어요. 일단 18만원권 때 안 깨면 더 좋기로 18만 1,000원 여기를 안 깨야 돼요. 그죠? 자, 이거 보이십니까? 코스닥이 0.29 올랐어요. 상승 출발했는데 인버스가 안 빠집니다. 그죠? 물론 이게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서 그렇기도 한데 하방에 대한 압력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적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것은 코스피는 0.25 빠졌으니까 올라갑니다. 0.8 올라갑니다. 곱하기 2니까 그죠? 곱하기 2로 올라가요. 자,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다시 사 그랬습니다. 사고 팔고. 자, 닥터케이 이제 진짜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뭘 알아? 지원자 알겠대. 아유, 잘 하겠다고요. 열심히 하겠다고요. 말해놓고 너무 웃겨가지고요. 자, 힐링님. 현대차는 올라갑니다. 그죠? 시장 빠져도 올라갈 종목 올라간다 그랬어요.
20일 저항권에 왔습니다. 잘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시고, 매수 단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팔아봤자 먹을 거 별로 없을 겁니다. 현재 13만 3천원 정도권 강하게 올라가다 밀리면 일단 청산, 절반 밀리면 다 청산, 그리고 다시 매수, 그 전략입니다. 잘 지켜보세요. 여기 3개 딱 뽑아놨잖아. 하기 전에 3개 빨개요, 그죠? 아까 지금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어느 업종이나 어느 종목이 강세라는 걸 뽑아내는 데는, 그죠? 닥터케이 특기가 있어요. 그리고 힐링님, 인덱스, 인벌스 어렵지 않아요. 그 HTS에서 한번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빨리 하십시오. 안 했으면. 인벌스가 주포로 때릴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 괜찮을 거라는 권역만 현재 괜찮아요. 뭐? 자, 자동차 괜찮을 거랬죠? 그 다음에 5G 괜찮을 거랬죠? 그죠? 5G 비교적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융 괜찮을 거랬습니다. 좀 전에 빨간 거였는데 비교적 괜찮잖아요. 그죠? 뭐 5%씩 4%씩 빠지는 거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게임은 물론 한방 맞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어느 업종이 강세를 나타낼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뭐?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놨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공부해라 할 이유가 없는데, 공부 너무 안 하세요. 그러면서 수익 얻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자신해요, 제가. 딴 건 몰라도. 공부 안 하고 돈 벌 수 있다, 절대 안 된다, 그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올라가잖아, 그죠? 현금 100% 의견 드렸는데, 이건 할 수 있다고 사라 그랬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아닌 것 같아서 팔아, 이거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죠? 자, 요게 코스피 인벌스고요. 요게 코스피 5분봉입니다. 이건 코스닥 5분봉이고요. 이건 코스닥 인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빠지면 빠질수록 요건 올라갈 겁니다. 현재 둘 다 플러스 중입니다. 자, 소폭이나마 양대 시장 기관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한 방에 잘 못 넘어갈 겁니다. 뭐가 좋은 뉴스가 있다고요, 그죠? 한 방에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더더군다나 개인이 이렇게 사죠. 못 가요. 콜 또 사죠.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한 발 빼는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인벌스로 시장 하방에, 그죠? 투자는 인벌스로 투자하자 하고, 주식은 현금 100% 내지는 신자 아주 소량으로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하고도 희한하네요. 딱 뽑아놓은 것만 풀었습니다, 이게. 딴 것도 풀었어 있긴 한데, 이 세 개 뽑아놨는데, 풀었어 아닙니까? 그죠? 인벌스는 계속 홀딩합니다.
아,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셀트리온. 뭐다? 공매도 연락이 때렸겠죠. 그죠? 공매도 연락이 때렸어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는 기관 외국인, 기관이 특히 많이 샀어요, 저게. 코스닥 계속 사도랑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종목으로 봐도 코스닥 종목 하락에 베팅하는 거를 기관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네요. 최근에 그죠? 코스피는 막 사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약보합권 0.03%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는 0.1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점을 지켜야 돼요. 2036. 여기 깨면 아작입니다. 여기 깨면 흔들흔들흔들 하다가 푹 깨면, 왔다 갔다 좀 하다 푹 깨면 안 됩니다. 닥터 K는 브루스 나겠지만, 그죠? 주식 가지고 계신 분, 발음이 안 되네. 주식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환율은 조금 주춤합니다. 1186원. 자, 하락장인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전략적인 접근을 잘해서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거 빨리빨리 손절, 한다든지 해서 추가 손실 막는 것도 여러분 본인 자산 운용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시다. 손실도 많고, 손실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유료 회원하냐. 그 생각은 좀 좁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비 50만 원인데 아깝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유료 회원, 가입하셔서 같이 하시도록 하죠. 현대차 16님 홀딩 안 밀리니까 계속 홀딩. 13만 3천원 여기 가서 그죠? 세게 밀리면 조금 청산. 아시겠죠? 홀딩입니다. 홀딩. 유독 강하네. 그죠? 계속 홀딩. 자, 와이솔 같으면 17,000권으로 확 밀리면 시장 딱 돌았을 때, 아까 조건 말씀드렸죠? 시장 돌았을 오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딱 여기 눌림목 오면 시장 돌았을 때첫 번째로 사놓을 겁니다. 와이엔텍, 와, 3%가, 야, 참. 살아 소리를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죠? 딱 뽑아놨잖아. 뽑아놓은 거 3% 가네. 자, 잠깐 지켜봅니다.
빌링님, 현대차 계속 홀딩입니다. 지금 투자할 만한 데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계속 홀딩. 13만 2천원 정도 깨지면 여기 음봉 크게 깨지면 그때 차익 실현 살짝 하세요.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현대차 딴 데가 갈 만한 데가 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자동차 5G 그리고 금융 쪽으로 강세에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보낼 필요 없겠다. 아, 셀트리온이 위태위태합니다. 자, 지금 현대차 전일 사자마자 한 3% 육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힐링님, 인버스 준비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남겨보십시오. 자, 반등 시도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수급이 안 좋아요.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선물로 추가 하락은 하지 않도록 커버를 하고 있는데, 헷가닥 뒤집어 가지고 개인 외국인 이거 촥 바뀌면서 외국인이 밑으로 선물 하방 세게 때려버리면 힘없이 무너집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 전화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별로 간단할 겁니다. 뭐 신청만 따닥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지금 당장 던질 상황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알아서 하십시오.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현대차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한주주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으면서 강보와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대림산업 이런거 늘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거 위주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쪽으로 매수세 좀 들어오면서 시장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휴대폰 부품 강하게 들어와요. 남북 경협도 현재는 양호하게 움직임이 있네요. 뭐 트럼프 발언 때문입니까? 김정은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저항이 첫 번째 저항 왔습니다. 두 번째 저항,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는지, 2045, 2052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가다가 밀리고 하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수급이 좋아야 위로 올라갈 기대를 좀 할 수 있는데, 수급이 안 좋아요, 지금. 수급이 안 좋습니다. 자,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약보합. 다우 0.02 하락 퍼센트, 나스닥 0.15% 하락. 유가도 무너졌고, 금도
단기 하락 추세 이제 접어들 초입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 약세고 나머지 비교적 강세입니다. 자, 게임주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게임 어디 갔냐? 혼조세입니다. 아직까지 낙폭 좀 있는 종목도 있고요. 별로 안 좋습니다. 게임주. 자, 선물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 말고. 원활하지 않네요. 자, 현대차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헷갈릴 거기 때문에, 그냥 코스닥으로 볼게요.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야, YN 택시 5% 간다, 야. 와, 이것도 YSL도 2.8 가. 와. 현대차도 2.3 가. 경농 이런 것도 한번 잘볼 필요 있어요. 자동차 현대글로비스 나르지 않습니까? 야, 참. 이런 거딱 포인트 놓은 거거든요. 이런 거. 그죠? 21, 60일 딱 지지하면서 딱 올라가는 거, 이런 거살수 있는 권역입니다. 뽑아놨잖아. 그죠? LG전자도 관심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권역에 대체적으로 다 빨갛지 않습니까? 뭘 의미한다? 여기 있는 거 관심 가지라 그랬거든요. 추세가 살아있고 주도 업종 안에 있는 것만 매수하려고 딱 뽑아놓은 겁니다. 여기 안에서 이렇게 먼저 한번 추려서 관심 종목군으로 압축해서 여기 타이밍 딱 넣을 만한 거에서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생각보다 그죠? 수급은 안 좋은데 시장은 아직까지는 양호해요. 코스닥이 특히 조금 올라가네요. 그러나 안심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코스피 0.15% 상승, 코스닥 0.60% 상승. 자, 코스닥 698 여기 넘어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5일선 둘 다 5일선을 좀 돌파해야 조금 시장 진정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안 좋아요. 코스닥은 기간이 48억 들어옵니다만 자 현대차 132,000원 깨기 전에 던질 필요 없다 했고 잘 가고 있습니다. 사자마자 한 3% 정도 먹네. 야, 전일 샀으니까.
자, 와이솔 날라간다 날라가. 와, 참. 자, 코스피, 코스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서 좋긴 한데요. 자, 저항권에 이제 왔어요. 저항권에 왔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기관이 60억 정도 사줘서 조금 다행인데, 코스피는, 아직까지 기관 내용이 쌍끌이 매도예요. 그래서 여기 저항권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한데, 조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조정권에. 인버스 추가도 할수 있는 권역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 올라오면서 추가한 거 플러스 나는 거거든요. 위님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반등 좀 해라. 자, 남북 경협 오늘 좀 괜찮은 것 같고요. 5G 휴대폰 오늘 강세입니다. 폐기물 날라가고요. 좀 안타깝네요. 그러나 못 먹은 것은 손실 아닙니다. 말장난 아니고요. 시장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죠?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인버스 들어가고 일부 종목 뭐 현대차 정도 매수 의견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기 일러요.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언제 안심할 수 있다? 안심이란 말은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여기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딱 나오면서 5일선 돌파하는데 조건이 뭐다? 외국인 기관이 같이 쌍끌이 들어올 때 그때 저는 매수할 겁니다. 그전에는 위험 관리 하랍니다. 지금 오늘 기관이 잡아주고 있어요. 기관이. 그래서 지금 잘안 빠지고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저 외국인이 매도세 지금 약해요. 그래서 다행인데요. 만약에 중국 시장 개장하고 상황들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좀잘 지켜봐야 된다.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아직도 수급은 시원찮다. 벌써 뭐 요점 다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중요한 저점권들 깼기 때문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강하게 양봉 시연하는 모습,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는 모습 보고 저는 매수 참여하겠다. 그 전에는 조금 자제하셔라. 관망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연일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상당히 힘드시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추천 좀 날려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상습 탈출 팁,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고는 댓글 남겨놓으셔야 누가 공부 열심히 하는지 제가 알수 있습니다. 더 챙겨드리기 위함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